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M과 K. M은 서울로, K는 지방으로 대학에 가며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와 대학 생활을 즐기는 M을 보며 K는 자꾸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K는 점점 M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K는 문득 M과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K는 이제라도 연락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M처럼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있지만 상황 탓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J는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다시 연락하자니 면목이 없었죠. P처럼 결혼과 출산으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다가 여유가 생기고 보니 이미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당시의 상황 문제나 서로 간의 오해로 서먹해진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닌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떠나보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상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봅니다.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상대방의 연락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해봅니다. 단, 이때 상대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자 해도 상대는 그저 자기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명하다 보면 은연중에 상대에 대한 비난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편지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상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힘들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된 뒤에도 어떤 순간이 되면 생각나는 이유는 마음 한켠에 여전히 상대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졌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번은 부딪혀보길 바랍니다. 센서티브로 전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자 샌드의 신작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입니다. 멀어진 친구나 가족, 연인과의 관계를 잘 풀거나 정리하고 싶다면 심리 전문가가 전하는 관계의 기술을 활용해보세요. 행복의 나라 덴마크 심리상담가의 관계 테라피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